싫어하는 사람은 공산당편이겠죠. 공산당편. 그래서 저와 조선일보가 노력을 해서 하나의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진실을 지켜냈어요. 이 진실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입니다. 진실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실 위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 위에 자유가 꽂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찬송가에서 이 진실, 진리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면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 진실과 자유 사이에는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는 뭐냐 하면 법입니다. 나쁜 사람을 응징하고 좋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 법이 있어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승복군의 죽음은 참으로 숭고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공소년 이승복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넣고 학교에서 동상을 흉상을 만들어서 기리고 또 책을 내고 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 이 남북관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승복군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 제의 강연의 주제가 되는 이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이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해가지고 이 계명승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명승은 누구냐? 광명승이라고도 그럽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계명승 이꼴 광명승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석을 하신 분들은 이 계명승은 바빌론 왕을 밝힌다. 유대인들을 모사하게 굴던 바빌론 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라틴으로 번역하는 분이 이 이름을 루시프라고 했어요. 루시프라는 말은 빛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게 요새는 그냥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계명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가 하나 있어요. 광명성이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에 광명성, 또 회사 이름에 광명상사라든지 광명자가 붙은 게 북한에 많아요. 이 광명은 누구 이름이냐 하면은 김정일의 별명입니다. 김정일의 별명을 김일성이가, 저 아버지가 그렇게 붙여줬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광명성이라고 붙여놓고 광명성을 아주 드높이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아들한테 정권을 살아서 넘겨줬어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완전히 따돌리게 됐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황재현 선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1980년대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공동정부처럼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김정일이가 식구를 잡는 바람에 아버지가 수아미가 돼가지고 김일성이는 죽기 전에는 김정일이 눈치를 보면서 김정일이한테 아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정권을 일찍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김일성이가 아들 김정일이 생일을 맞아가지고 송시를 썼어요. 송시란 것은 축하하는 찬송하는 시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를 쓴 이런 이상한 일이 북한에서 벌어졌어요.
김일성은 말년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과 달랐습니다. 김정일의 별명이 광명성입니다. 광명성. 그러면 이사야서의 이 광명성에 대한 저주는 바로 김정일에 대한 저주라고 아마 해석을 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 정권은 기독교와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 김일성이가 바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다니면서, 주일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기독교를 말살한 적 그리스도가 되었지만 출발은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났어요. 부모가 다 기독교, 교회도 세우고 또 외가집도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가족이 완전히 기독교 집안에 주일학교까지 소년기에 다녔으니까 얼마나 기독교적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의 진로가 일찍 부모를 잃고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공산주의와 만났어요. 만주에서 공산주의와 만났습니다. 그 뒤로는 나쁜 진만 골라서 하는 적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북한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독교의 형식이라든지 그 교리 같은 것을 도용을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학자는 북한 정권은 삼위일체적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그냥 김일성이고 성자는 김정일이고 성령은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살짝 바꿔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한 자가 바로 김일성인데, 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보면은 암시가 많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순교를 안 한 유일한 제자지만 열두 제자 중에서 제 명대로 산 사람이 딱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주류 종교가 되었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다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려서 만든 역사를 바꾸는 것은 사람이 목숨을 바칠 때 역사를 바꾼다고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이 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자가 죽고 수많은 독재자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이 흘린 피 중에서 예수님의 피, 열두 제자의 피, 순교자의 피 뿐만 아니라 독재자, 왕들, 무도한 자들 이런 사람들 피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나는 나무다. 민주주의는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다 하는 이 유명한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이상하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과 참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아주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해석은 하는 방법은 한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과거 관련이다. 여기서 언급된 상황은 서기 1세기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둘째는 인간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기술한 책이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종말에 벌어질 상황을 여기에 담았다. 네 번째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의 이 글을 읽어보면 또 오늘의 남북한, 특히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전율할 때가 많아요.